네, 노란 리본. 지금 세월호의 참사로 숨진 분들의 넋을 기리는 상징처럼 된 것이죠.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노란 리본의 단계 그 정신을 덜 이해하는 분들이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.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예, 지난 9일이죠. KBS 보도국장이 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유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이 분개한 유가족들이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KBS를 방문하고 직후 청와대로 달려가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 경찰청이 서울 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해서요.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 반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노란 리본을 단 사람은 이 청와대 근처에 오는 것을 막아라라고 했다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. 자, 물론 이제 유가족의 아픔을 가장 정확하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은 뭐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. 유가족들의 순수함이 훼손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될것 같습니다. 다만 경찰에서는 노란 리본 가진 분들에 대해서 시위 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. 지금 버스에 보이는 노란 종이배를 붙이는 작업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나 보군요.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어제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기도 했었다죠. 예, 경찰청장이 이 같은 사실을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. 특정 노동단체나 이념그룹에서 청와대로 모여라라는 글들을 돌고 있다고 전해 들었고, 혹시나 희생자 가족들이 이념적 집회와 시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그 경찰청장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런 것이 좀 섬세함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일,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고 국론이 불년이 돼 있고 유족들의 아픔이 큰 상황에서는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정은 차장께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. 한 대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잖아요. 네, 그 김호월 홍익대 교수입니다.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습니다. 무슨 유가족이 벼슬 딴 것처럼 쌩 난리를 치고 있다. 그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.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국민의 혈세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. 뭐 그런가 하면 안전사고로 죽은 전 국민 유가족에게 이런 식이면 전부 다 지원해야 맞지 않는가. 뭐 집에서 사고가 나면 다 n분의 1로 형제들도 나누는 법이 아니냐,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,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문제의 글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모든 지원을 끊어야 된다, 예의도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. 자, 이렇게 그러자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 교수가 내놓았는데요. 네. 그러자 이제 그 홍익대 총학생회가 이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. 뭐, 그 총동아리 연합회라든지 총여학생회, 또 경제학부 학생회를 포함해서 이제 8개 단과대 학생들이 이제 그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이제 그 글을 올린 거죠. 거기 보면 그 세월호 희생을 모욕하는 어떤 심각한 발언은 규탄받아야 한다. 또 이거에 대해서 교수는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. 무엇보다 김호월 교수의 잔인함, 그리고 비도덕성 이라는 표현을 이제 또 총학생회에서 썼는데, 이런 것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다,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근데 이제 김호월 교수는 이게 그 내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 넘기려는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지 유가족 전체를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.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교수와 그 학생회 간에 어떤 문제가 앞으로 계속될 여지가 있는 거죠. 자, 이분은 공직자가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잖아요. 이런 부적절한 발언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물러나라가 능사가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구분이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압박이 너무 세지니까,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는 아니지만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 권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곧 사퇴할 거라고 알려졌다는 소식입니다. 사퇴요? 사퇴라는 것은 교수직을 그만둔다는 얘기입니까? 네, 사직서를 낼 거라고 알려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. 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나?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던 분, 학생들의 시위와 요구 때문에
대학 교수직을 그만둔다. 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. 네, 그거에 그렇군요. 대해서, 그러니까 그거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네.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, 네네. 어쨌든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표현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한 사안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판의 여지가 많으니까요. 아, 이런 것 때문에 교수직도 내놔야 된다. 이 정도 사안으로 번졌군요. 아,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. 자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기대가 딱 제각각이긴 한데 학생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어쨌건 김 교수가 사직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.